아, 이 랄프랑, 야, 너 설사 안 하냐? 네. 나만 설사 좋네 하는구나. 그렇습니다. 전 장이 튼튼한 아, 것 거기 짬뽕 별로야. 같아요. 아, 그 해산물이 뭔가 좀 갔나 보다. 저번에도 내가 거기 짬뽕 먹을 때 설사 엄청 했는데. 저는 안 먹었잖아요, 해산물. 이동진 평론가가 조커2를 극찬했다고요? 오. 요! 소편이라고요? 희대의 속편. 요! 야, 커피. 커피. 오늘 안 피곤해 보이네. 왜냐면 내일 쉬잖아. 나한테는 오늘이 금요일이거든. 남들이 가장 안 좋을 때난 가장 좋아. 남들이 일요일이 짜증나지. 하지만 나는 일요일이 가장 기쁘지. 비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화요일 빨간 날이라서. 화요일이 왜 빨간 날이야? 10월 1일 아닌가요? 아, 공휴일이야? 화요일이? 와, 그럼 나도 화요일 날 쉬는 날이 겹치니까 공휴일이랑 수요일을 쉬어야겠다. 수요일까지. 그럼 나 월화수 쉬어야겠다. 3일. 그리고 또 목요일에 빨간 날이에요. 개천절이잖아요. 진짜? 그러면 3일 쉬 3, 4일 쉬어야지. 월화수목 야무지게 쉬어야지. 여우. 조커 2 보고 후기 알려달라고. 조커 2 볼까 말까. 매니저 결장.
용. 용. 내일이랑 내일 모레 쉬니까 기분이 좋지. 이번 주는 그냥 피곤의 연속이었어. 다른 일은 모르겠지만 방송은 좀 활기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번 주는 진짜 피곤과 우울과 이런 것들을 좀 동반하면서 좀 그랬어. 아, 하품 개같이 하네. 왜 이러지? 앙키 뭐지? 앙키 뭐지? 손님은 일단이 자리하겠습니다. 고맙다 우리 김산 채무원. 뭐지? 힘든 삶 속에서 포토형님 유튜브 보면서 위로와 위안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정말 많이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그래 우리 낙원의 밤 김산 채무원 둘이서 100개씩 요! 고맙습니다. 100개 사운드 바꿀까요? 예 감사합니다. 요! 아, 배 아파. 아. 코펜 새끼인데, 고맙습니다. 아, 배 탄력 없냐? 아, 배 아파. 배 탄력 있어요. 어, 배 탄력 좋아봐. 갑자기 이러네, 배가. 확실히 짬뽕이 문제가 있나? 그래, 나 이제 거기 짬뽕 안 먹을래. 거기는 뷰만 좋아. 진짜로. 요! 다시 빅 어 그걸로 봐야 빅 스크린으로 봐야지. 요요요요 고맙습니다. 아 귀여워. 마이코노 마이코노 마이코짱 냐냐 냐냐냐냐냐냐 많이 컸던데 코웃 안 합니다. 에 코웃을 별로 하고 싶지 않습니다. 어우 자리 앉으니까 하품 무지하게 나오네. 왜 이러냐? 여기 공기가 많이 뭐 이산화탄소가 많나? 호황이시여 미모의 코순이들과 전화데이트 어때요? 여자가 있나요? 제 방송을 보는 여성이 있나요? 저는 없다고 보는데요. 없어요. 단 한 명도 없다. 예.
30%. 뭔 여자가 30%야? 지금 보고 있는 방송 여자 30%. 아, 지금 여자가 30%나 봐? 예. 와, 얼마나 블랙을 많이 당했으면은 엄마 계정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보는 걸까? 응? 내 다음 엄계. 아, 근데 저는 저 미리 말씀드리는데 좀 눈이 높아요. 피부가 하얘야 되고요. 엉덩이가 이뻐야 돼요. 뭐 가슴 크기는 상관없어요. 거기까지 바란다면 솔직히 너무 좀 오버 스펙이지 않나. 저는 딱 당당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좀 엉덩이가 이쁘고 피부가 하얗고 말을 진짜 이쁘게 해야 돼요. 리액션도 좋아야 되고. 예. 그리고 아마 그 정도. 예. 그리고 아무튼 말 이쁘게 하고 그런 것만 해도 절반은 먹고 들어가는 것 같아. 엉덩이가 이쁜 기준은 뭐냐고. 약간 애플힙이라 그러죠. 애플힙. 요즘 애플힙에 빠졌어요. 애플힙. 예. 이거를 보면은 그래, 막 큰 엉덩이를 원하는 게 아니라 애플힙. 이쁜 모양의 엉덩이. 동그란 엉덩이. 예. 애플립 치니까 이상하네. 이상한 것만 나와. 무슨 김계란 아저씨 나와. 뭐야 이거. 아, 뭐야, 더러운 거 나와. 그냥 애플 먹으라는 했죠. 형이 말했던 분홍색깔 적어보는 거. 어, 그냥 이 정도, 이런 엉덩이가 애플립이 아닐까? 어, 나는 막 대단한 걸 바라는 게 아니야. 그냥 딱 애플립. 어. 둥그렇잖아. 둥글둥글 하잖아. 둥글둥글. 어, 이게 애플립이지. 난하네요. 어. 아니, 저 정도 엉덩이는 한국 여성의 절반 정도는 저런 엉덩이 나오지 않나? 큰 엉덩이가 어렵지. 왜냐면은 골반도 일단 받쳐줘야 되고, 엉덩이 운동 막 그 뭐냐 그거 해야 되잖아.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그 운동 뭐라 그러지? 스쿼트를 막 해야 되잖아. 예. 와, 코트 어쩌다가 400달이 됐냐? 여웅. 얼굴 비춘 지 10분 됐다. 이 새끼야. 예. 영도 조금만 이따 볼게요. 아, 이따 가봐. 심으뜸 씨는 애플이비로 하기보다는 엉덩이 너무 큰데. 엉덩이 운동을 좀 빡세게 해갖고 심으뜸님은 엉덩이가, 와, 이건 진짜 진짜 크지. 이건 큰 엉덩이지. 예. 이 곡선이나 이런 거, 나 이제 이런 건 정말 바라지도 않아. 저희까지 바라지도 않아. 근데 이제 엉덩이가 푹 꺼지고 약간 그 색깔이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어, 갈변됐다 그래. 아니 뭐, 아니, 갈변이 아니라 뭐라 그래야 되지? 어, 색소침착이 일어나가지고. 어, 엉덩이가 좀 이렇게 푹 꺼지고 처지고 이런 게 싫어. 어. 팬가이 고맙습니다. 엉덩이 예찰론자가 되었다. 어. 아, 가슴 별로 안 봐. 엉덩이, 무조건 엉덩이.
지금 누굴 만나요? 만나기는 누굴 만나? 만나기는 호황이시여 이제 30대도 받아들이시는 겁니까? 아니요. 예, 저희 사전에 이런 말이 있죠. 앞자리 수가 바뀌는 30대부터는 여자로 보지 않는다. 예, 이게 제 철칙이고 원칙입니다. 네. 저는 20대가 아니면 안 사귑니다. 예. 그러니까 마흔 전에 만나서 연애해서 결혼하겠습니다. 마흔 전에 결혼 못한다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30대 만날게요. 진짜 시덥잖은 소리 하지 맙시다, 여러분들. 헬스장에서 친해진 여자애들이 있는데 남자 나이 안 본다고 무조건 돈 본다고 애매한 자기 또래보단 돈 많은 연상이 무조건 좋다고. 걔네들 이뻐요? 왜요? 저 만나는 게 뭘 비위상하는 일이에요? 네 면상에 있는 곰보나 좀 면상의 곰보나 좀 보고 에? 말씀을 하세요. 치열도 들어와가지고 막 뻐드렁니난 새끼가 에? 얼굴이라고 들고 다니는 거예요? 정말 봐줄 수가 없구만. 자산이면 20대 여성분이 맞긴 하다고. 아닌데 뭐 여자 만나는데 돈 들어가냐? 여자 만나는데 돈 들어간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아니 공감이 안 가네. 30대가 되면은 그래도 직장이 있고 그런다고 치면은 뭐 밥 한 끼 사는 거 어렵지 않잖아. 커피 한 잔 사는 거 어렵지 않잖아. 영화 한 편 보는 거 어렵지 않잖아. 근데 무슨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간다는 거지? 그런 막 경제적 그런 것 때문에 데이트를 못할 정도 아니지. 남자들이 부담스러워하는 거는 데이트가 아니라 결혼이야. 일단 몇 억짜리 집, 막 차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그렇지. 연애는 다 할 수 있지. 돈 없어서 연애 못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그 사람이 마인드가 좀 이상한 사람인 것 같고. 네. 그 남자가 밥 사면 여자가 뭐 커피 한 잔 사고 뭐 그러는 거 아니에요? 다 그렇게 하잖아. 또 멀리 또 여행도 가거나 뭐 그럴 일 있으면은 운전을 남자가 하면은
여자가 이제 기름도 좀 넣어주고 그래야지. 그리고 그런 짓을 좀 하지 마. 내 카드로 해 하면서 나한테 주지 마. 그게 진짜 열받아. 나한테 카드를 주면 내가 그 카드를 받을까? 어? 나한테 계산하려고 할 때 카드를 나한테 주면 내가 계산을 하겠냐? 그걸로 절대 안 하지. 그래 해놓고 나서 내 걸로 긁고 그 다음에 다시 카드 돌려주지. 뭐야 핸드폰이 안 떴는데? 아이 됐어 이러고 가는 거지. 속으로 생각하지. 아이고 씨발 지가 가가지고 카운터 앞에서 카드 내밀면 되잖아. 그걸 나한테 줘. 사실 구라고요 뭐 20대만 여자로 보인다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나이 안 보고요. 그냥 일단은 마인드가 중요합니다. 마인드가 좀 말을 이쁘게 하고 그리고 좀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좀 가부장적으로 보일 수 있겠지만 좀 저를 이겨먹으려고 하면 안 돼요. 예, 저를 이겨먹으려고 하면은 그 순간부터 균열이 생깁니다. 예, 제 성격이 워낙에 불같아갖고 이겨먹으려고 하지 말고 나긋나긋하게 설득을 해야지. 예, 뭐 그러면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제 말을 아주 잘 들어요. 잘 들었어요. 전 그런 사람만 만났던 것 같아요. 거의 모든 그 웬만한 연애 주도권을 제가 다 가지고 있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근데 원래 그런 맛에 연애를 하는 거야. 여자는 남자가 이끄는 대로 끌려가는 거지. 어떻게 보면은 남자가 이끄는 대로 이렇게 또 이끌리는 그런 그 또 기분이 있지. 이끌릴 때 또 기분이 좋지. 예. 아, 저는 리드 당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한 번. 유유싱크, 유행성, 하하. What do you say? 유베리 fucking bastard. Shut the fuck up. What the fuck are you doing? 'm very fucking huge huge dick. You very fucking small micro dick. Okay? 대변 네 방송 보다 오랜만에 추락하는 거 보니까 추락하는 중. 장정아, 형 이런 말을 좀 해도 될까? 장정아, 추락하는 것이 있다는 것은 내가 많이 올라왔다는 것이야. 그러지 않니? 우리 창정이는 살면서 뭘 잃었을까? 내가 봤을 때는 창정이는 방구석에서 반복되는 자유행위라면서 매일같이 골방에서 그렇게 미래도 없는 그런 삶을 살 것 같은데. 내 방송의 딸이스보다는 어머니의 눈가에 주름살이 늘진 않았는지, 어머니 입가에 주름이 처지진 않았는지 뭔가 이런 걱정을 하면서 정말로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되지 않을까? 나는 요즘 그래. 우리 엄마가 나이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은
그런 생각이 들어. 그래서 좀 잘해야겠다는 마음을 많이 먹거든. 우리 창정이도 하, 좀 그랬으면 좋겠어. 6시까지 방송을 할 계획으로 왔습니다. 아... 아니 오늘은 먹방을 안 할 거예요. 오늘 별로 먹방하고 싶지 않고 그렇습니다. 코웃은, 예. 코웃은 별로, 하이라이트 채널 올려도 별로 조회수가 안 나와. 그래서 안 하는 것이 맞다. 예. 적자야? 그 컨텐츠. 적자야, 적자. 코트를 울려라, 놀려라, 웃겨라 보다는 지갑을 열어라. 어? 지갑을 열어라 컨텐츠 어때요? 좀 지랄 같은 소리 하지 말고 지갑이나 열어서 이번 달 나쁘지 않은 시청료나 납입해. 어? 지갑이나 좀 열어. 어? 가짜는 꼴 가짜는 소리 하지 말고 지갑 좀 열어라. 예? 예. 빵키 뭐지? 내 코안이시여. 우리 심술쟁이 바지 100개 너무 고마워. 어. 콘텐츠가 하나도 없는 방송인데 지갑을 왜 여냐? 지갑을 열어본 적도 없는 새끼가 저런 얘기하니까 참으로다가 가짠다. 가짜너. 어? 가짜는 새끼가 참 많아요. 그럼 컨텐츠도 없는 방송에 왜 끼어들어왔냐? 왜 보고 있는 거야? 어? 코웃 하나에서 들어왔다고? 꺼져. 커피 하나 더 줘라. 아, 잠 좀 깨자. 아, 드셨어요, 벌써? 피코파크 3시에 같이 할 사람이 없어. 난 이제 뭔가 예고하고 그런 거 안 하고 그냥 무조건 방송 즉흥으로 하려고. 그게 맞아. 뭐 하겠다고 얘기도 할 필요가 없어.
몇 시 한다고 축구가? 12시 반이라고 들었던 것 같아요. 아, 12시 반. 손흥민이 결장이라서 오늘은 뭐 그렇게 축구를 많이 보지 않을 것 같기도 한데, 그렇지 않을까. 하긴 메뉴랑 붙는 거라. 메뉴랑 붙는 거면은 쓸데없는 얘기들이 많네. 채팅창에 뭐가 그렇게 즐겁냐? 어? 뭐가 그렇게 즐거워? 얘 어린이집이냐? 어? 한숨이 나오는구만. 에이, 담배 한 대 펴야겠다. 이 개새끼들 쓸데없는 소리만 더럽게 짓거리고 있네, 채팅창에서. 에이, 씨발, 친구 없냐? 어? 단톡에서나 짓거려, 그런 말은. 와가지고, 씨발, 뭘, 말들이 많어. 쓰잘데기 없는 말이. 어? 진짜 없어? 하긴. 나도 없어, 근데. 야야, 팬가입 안 한 새끼들 좀 조용히 해라. 응? 심기가 거슬리고 있다. 팬가입 안 했으면은 좀 조용히들 좀 봐라, 방송을. 설치지 말고. 근육이 뭔데? 뭔 근육? 뭔 소리 하는 거야? 아! 아, 그 근육 무식이 있던데. 아, 진짜. 근육 몸짱. 근육 몸짱이 뭔데?
뭘? 아, 뭔 소리 하는 거야? 왜 자꾸 따로 놀아? 약간 저거 같은데요? 이 사람 그러니까 방송국 게시글에 형 욕이 있다. 근육 몸짱이란 사람이? 방송국에다가 내 욕을 해놨어? 예. 에? 쪽지로도 막 이상한 거 보내고 그러던데 나한테. 나한테 쪽지 보내고 그래? 얘가? 나 한 달에 3천만 원 번다. 내 지인에 검찰 있다. 뭐 그런 식으로 말을 하던데요. 강퇴 한번 당했다고. 방금 제가 강퇴 안 했는데 왜 강퇴가 됐지? 뭔 소리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어. 뭔 소리인지. 그냥 넘어가시죠. 어. 불필요한 정보들을 거르고 살 수 없을까? 어? 자, 채팅 분위기를 망치는 인원들을 제가 좀 정리를 제가 제 손으로 직접 하겠습니다. 예. 쓸데없는 소리들 하고 있어 와가지고. 나는 오늘 6시간 이상 이끌어 가야 되는데 그런 채팅을 치면은 내가 기분이 좋겠니? 힘 빠지는 소리 하지 말고. 조용히 봐, 조용히. 방송을 보더라도 좀 다소곳하게 좀 조용히 좀, 어? 닭도리탕도 잘하니. 가만히 있어보자. 이제 10월 다 돼가는데 진짜 나 약발방 저 토크온 들어간 지 1년 넘었네. 1년 가까이 됐네. 이야, 아니다. 전에 몇 달 전에 한번 그냥 뭐 노래하려고 한번 들어갔던 거, 노래 배틀 하려고 들어갔던 거 그거 말고는 한 번도 안 들어갔네. 야, 내가 토크온을 1년 가까이 안 하다니. 뭔 부활이야. 닥쳐. 그런 거 안 할 거야. 하지 말자고 해야지 내 팬이지. 그 약발방 하자고 아직도 그런 얘기 하면은 좀 그렇죠. 바이크 세 대 다 맡겨놔가지고 지금 지하차장에 바이크가 없어요. 그 디테일링 샵에다가 물어보니까
월요일이나 화요일쯤에 나온대. 다음 주나 해야지, 다음 주나. 내 삶이 지옥인데 뭔 지옥2야 웃겼다 맞아 내 삶이 지옥인데 뭔 지옥을 봐 바이크 세대가 다 오면은 랩핑을 좀 해야겠다. 데칼 차도 좀 질리면 색깔 바꾸더만 그거를 좀 해야겠어. 알아본 게 내가 지금 세대를 가지고 있잖아. 지금 내 게 딱 이렇게 생겼거든. 한 대는 아니 구글은 이미지 검색이 항상 이런 식으로 나와 왜? 아니 그냥 깔끔하게 이미지 하나 얻는데 뭐 이렇게 스크롤을 내려야 되고 그럴까? 개 같네 진짜. 아 진짜 와 이미지 얻기 진짜 힘들다. 아니 안 나와. 그냥 깔끔하게 바이크 이미지 샷 하나만 나는 바라는데 그럼 쉽게 보여주질 않네. 진짜 이미지 얻기 너무 힘들다. 어떻게 검색을 해야 효율적으로 검색을 하는 걸까? 형이 원하는 이미지 어떤 건데? 그냥 이거 고화질. 그냥 이 짤 고화질. 그냥 고화질 올려. 그 오른쪽에 저 눌러봐요. 이거. 그거 눌러요. 이미지 검색인데요. 여기서 내리세요. 밑으로 내리세요. 아니 뭘? 보면 다 이 사이트가 다르단 말이죠. 예, 클릭해 보면은 해상도를 볼 수가 있어요. 보이죠? 3D입니다 이거는. 다시 누르면 돼요. 그럼 이걸 나한테 하는 방법 알려주지 말고 예. 너가 해가지고 바탕화면에다가 딱 해주면 좋잖아. 그렇지 않아? 오케이.
맞아 해줘. 아니 나. 아. 그렇지.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알려주지 말고 물고기를 잡아서 나한테 줘. 생선회 떠가지고 그냥 드릴게요. 어, 그렇지. 오, 이거 이쁘다. 근데 이건 내기종이 아니구나. 오, 이 색깔도 이쁘긴 한데 어 이쁘긴 한데 아 그건 보내지 마. 안 받아도 그냥 두 개만 할 거야. 두 개만. 어 이거는 너무 내 거 BM이랑 겹친다. 요 색깔은 너무 겹쳐. 오 진짜 안 이뻐. 무슨 바이크가 담배깍처럼 생겼냐? 이상해. 일단은 세 개 다 닫았거든. 그래 깔끔하네. 얘는 아 지금 내가 이렇게 있거든. 어 얘도 이쁜데 이거를 요 색깔로 바꿔야겠네. 이게 좀 이쁘네. 요거 하는데 75만원이네 이렇게 좀 바꿔야겠다. 아트예요, 이거? 응. 건담도 괜찮아. 시공비 포함. GS가 옆에서 봐. 괜찮다. 요즘 또 회색이 떠오르는데. BMW나 벤츠나 요즘 저런 뭔가 회색틱하게 어 짙은 회색이 많더만 많이 보이더만 괜찮다. 요걸로 바꾸자. 까먹을 수도 있으니까 즐겨찾게 해놓으시죠. 요걸로 바꿔야겠다. 그리고 얘는 얘도 이쁘긴 한데 얘도 데카를 좀 하려고. 이걸로 어? 어, 요걸로 바꾸려고. 강렬하다, 강렬해.
마그마 느낌. 요거를 요걸로 바꾼다. 요걸 요걸로 바꿔야겠다. 요건 시공비가 60만원. 여기서 내 것도 했었지. 내게 이거잖아. 내가 딱 이렇게 했잖아. 이번에 세대 다 정비 끝나고 하면은 바꿔야겠구만, 색깔을. 자동차는 데카라는데 얼마나 들까요? 차는 한 뭐 200만원 막 이렇게 들라나? 바이크가 한 대에 막 75만원, 60만원 이렇게 드는데? 차는 색깔 한꺼번에 싹 다 바꿔버리려면은, 최소 200? 미쳤다. PPF 한 번 하는데 500 든다고? 미친 거 아니야? 너무 비싸다. 개비싸네. 색깔 하나 바꾸는데 세상에 몇백만원이 든다고. 와, 차는 엄두도 못 내겠다. 돈 아까워. 그거 잘하면은 돈 되게 많이 번다고 하더라. 래핑하고 PPF 이런 거 작업하는 곳에서는 돈 많이 번다고 하더라고. 다 사람 손으로 하는 거라서 돈을 잘 벌 수밖에 없겠지. 제네시스 랩핑한 거 한번 봐볼까? PPF? 키보드 움직이는 소리야.
어 듣기 싫어. 지금 보시는 게 PPF 보호 필름이에요. PPF 보호 필름은 보시다시피 투명 필름이에요. 이 투명 우레탄 필름인데 이게 막 늘어나요. 잘 안 찢어지고 되게 질깁니다. 사람에다 물을 뿌려서 부착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밀착을 해서 부착을 하는 거예요. 자, 부착이 됐죠? 그 다음에는 여기를 커팅을 해서 정리를 하면 PPF 보호필름의 마무리가 됩니다. 랩핑이랑 PPF는 다른 거구만. 어. 이거는 그냥 핸드폰 케이스 씌우는 것 같은데? 느낌이? 차에다가 케이스 씌우는 듯한 느낌이네. 기스방지용. 보호필름 같은 거네. 액정 보호필름. 나는 별로 하고 싶지 않아, 그런 건. 데칼이라고 하는 게 아니구나. 뭐, 랩핑. 우와. 우와. 빨간색 GV80? 강렬하다. 푸푸푸는 보호목적 랩핑은 컬러 변경. 요즘 제네시스 GV80 여 무광 화이트 진짜 많이 보이더라. 난 이게 이쁜지 모르겠어. 무광이. 어? 무광으로 뽑지 말라 그러네? 순정 컬러? 순정 컬러도 아니에요. 지금 보고 계신 차량은 랩핑을 한 게 아니고요. 원래 순정 컬러? 순정 컬러도 아니에요. 그 제네시스 같은 경우는 순정 컬러로 무광을 뽑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차량은 원래 순정이 아니고요. 랩핑도 아닙니다. 무광 PPF 작업을 하고 있는 건데 지금 원래 도색은 이렇게 생겼어요. 그레이톤 유광 도색이고요. 여기에다가 PPF를 무광 PPF를 올리면 이 차량의 원래 컬러가 무광이 돼요. 그러니까 이 그레이 톤이 원래 무광 그레이로 바뀌는 것처럼 컬러 자체를 베이스로 해서 광을 죽여주는 작업이에요. 그러면서 PPF의 본연의 보호 목적까지 같이 할 수 있는 게 바로 무광 PPF입니다. 두께는 8mm, 쉽게 저기 마이크론으로 얘기를 하면 200마이크론 나오는 두께고요. 아니요. 예예. 제 지인들 중에도 무광으로 옵션을 뽑은 사람이 있다가. 아 있어요? 예. 왜 무광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예. 실제로 서비스센터 들어갔다가 나오면 무광 그 색깔을 똑같이는 못 맞추더라고요. 100% 못 맞추죠. 예. 아. 고민을 많이 하더라고요. 뭐 무광 PPF가 있냐 이런 것도 많이 물어보는데 여기서 보게 될 줄이야. 네. 그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원래 순정으로 이렇게 무광을 뽑잖아요. 근데 나중에 사고나 뭐 긁힘에 의해서 재도색을 하게 되면 도색 맞추기가 힘들어요. 이게 유광 도색 같은 경우 맞추기가 편한데 잘 안 맞습니다. 그래서 고마워. 좀 애매하고요. 그다음에 야, 그 제네시스 화이트 무광 여러분들 많이 보지 않았어? 도로에서? 도로에서 GV80 진짜 많이 보이잖아. 근데 나는 검은색 GV80보다 하얀색 GV80이 훨씬 더 많이 보이고 도로에서 요즘 많이 보이는 게 무광 화이트가 많더라고. 무광 화이트가 근데 이게 무광으로 뽑으면은 나중에 뭐 사고 나거나 기습 뭐 긁히거나 뭐 하면은 그거 색깔 똑같이 맞추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러네. 무광으로 하면 안 되겠구만. 애초에 난 이쁘다고 생각도 안 했어. 무광 화이트 개 많아 이 색상. 관리하기 어렵대요 무광. 무광이 정말 많이 보여. 내가 봤던 GV80 중에 진짜 이뻤던 게 녹색이던데. 그린? 무광 그린이었던 아니야 그린이었어 그냥. 그래 스토르 그린. 저는 페리 마칼로그레이에요. 아내는 갈색 시트 팬덤하고.
페리 마칼로 그레이 아내는 갈색 시트팬 가입했다고. 아 그래요? 오너하시구나. 아 저 근데 저 중고로 샀어요. 22년식 예, 2만 몇천 키로 탄 거 새 차 같은 중고차 샀습니다. 예. 야 이거 이 색깔 이쁘다. 어. 이게 이게 24년형 신형이구만. GV80. 그냥 신형인데 뭐 바뀐 게 별로 없대. 저 화면 조금 넓어진 거 그거랑 뭐 몇 개 없던데. 구형이랑 딱히 크게 차이 안 난다고 하더라고. 별 차이 없는데 이 색상이 도로에서 보면 정말 이쁘더라고. 녹색 GV80. 이렇게 보니까 검은색 같냐고? 다른 색인 것 같아. 형이 뭔가 카디프 그린 것 같은데. 로그리 TV. 카디프 그린 한번 쳐보세요. 카디프 그린? 그래, 이 카디프 그린, 요거 맞다. 아, 22년식 메인 컬러였어? 어, 맞아, 이 색상이었어. 그래, 그래. 이거 이쁘더라고, 도로에서 보니까. 난 그냥 화이트로 그 화이트로 샀는데 랩핑 가격이 궁금하네. 이거 뭐야? GV80 타는 문신 카푸어. 직업과 연봉 물어보기. 포마이탈에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야 처음인데요? 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 씨, 초롱이에요? 아 네, 이거 GV80 차주님이세요? 네 맞습니다. 아 혹시 이 차 가격이 어떻게 돼요? 9천 몇 백이었던 것 같아요. 9천 얼마요? 네.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36이요. 네? 이 차는 그 어떤 방식으로 산 거예요? 60대요. 60대요? 야 월 납입금이 어떻게 돼요? 5만원 정도 나가는 것 같아요. 아 그러면 한 달에 주유비는요? 주유비는 100 얼마? 네 그러면 지금 하시는 일이 뭐예요? 영업직입니다. 영업직이요? 한 달 수익은요? 250, 300 그 정도? 250에 300이요? 그 돈 벌고 이게 유지가 돼요? 아니 그러면은 그 남는 돈이 없는데 생활은 어떻게 하세요? 돈은 저 알아서 할게요. 아 진짜요? 너무 남는 돈이 너무 없는데? 당신 알아서 할게요 그러면. 아 예 알겠습니다. 이 정도 끝났나요? 아 네네. 네. GV90 블랙 에디션. 그지, 세단은 블랙이 맞지. 어. 세단은 블랙이 맞아. 아니 근데 60개월 할부로 지르면 예, 60개월 할부로 지르면은 돈을 더 내지 않아요? 무이자 60개월이라는 건 없잖아. 아. 보통 얼마 정도 더 낼라나? 어. 연에 4%에서 5%? 네. 그럼 4.5% 잡고 응? 예. 어, 9천만 원 하면 얼마 되죠? 어, 일단
9천만 원을 연애 60개월 할부로 아 그 그 아 60개월 할부 어? 연애 이자 700씩. 그리고 5년이니까 3,500 생돈 날아가는 거죠. 3,500이 이자가 생돈이 날아가는 거라고? 예. 60개월일? 네. 그 정도야? 5년이잖아요. 에이, 말이 안 되지. 뭔 소리야, 랄프야? 연애. 아니, 랄프야. 차값이 9천만 원이야. 700, 이자가 700, 700. 이자가 700 나가지, 이 사람아. 700. 뭔 3천만 원이 나간대. 왜 저러지, 쟤? 예? 어. 이거... 뭔 3천만 원 소리를 하고 있어. 빨리, 700, 700. 어. 그래. 700만 원을 더 내는 거야? 그러니까 차라는 거는 결국 현금으로 현금 박치기로 사야 가장 저렴하게 사는 거 아니야, 여러분들? 맞지? 무이자도 있나요? 무이자? 무이자 할부도 있어요? 차값 무이자 할부. 어, 무이자 12개월로 나눠서 낼 수 있는 그런 건 없나? 아, 무이자는 전혀 없어요. 아. 몇 개월 깔짝 해주고. 6개월까지는 무이자로 가능했어? 가능해? 어, 그럼 나는 무이자로 해야겠다. 나는 앞으로 다음에 만약에 이제 내가 지금 타고 있는 거 갖다 팔고 새로 다른 차를 산다. 그럼 그땐 난 무이자로 가야겠다. 6개월로. 한 방에 현금 그렇게 막 구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 BMW SUV 사라고. 야, BMW 그 돼지 코군요. 어? X6, X7 이런 거 보니까 진짜 눈 돌아가긴 하더라. 지리드만. XM인가? 내가 그걸 봤거든. 그냥 웅장하고 존재감 자체가 다르더만. 미쳤더만. 개 이쁘더만. 그거 야간에 돌아다니면 콧구멍에서 LED 들어와. 어, 어딜 가든지 쳐다봐. 근데 차값이 엄청 엄청 비싸지 않냐? 깡통이 2억 2천? 와, X6? XM. 풀 옵션이 얼마지? 거의 3억 돈 되네. 와. 아. 와, 미쳤다. 돌았다. 저렇게 화려한 색상 아니고 그냥 도로에서 봤는데 웅장하더만. XM 어 신형.
오. 야. 멧돼지네. 연비도 좋아해 심이죠. 연비 몇인데? 저기 도심이 한 8, 9 나오던데요. 오, 도심이 8, 9가 아, 나와? 9에서 10이네 거의. 9에서 10? 네. 고속은 GV80이랑 비슷하고. 와. 우주 명차가 맞구나. 우와. 우와. 야, 개간지다, 개간지. 엔진룸 보소? 미친 거 아니냐? 홀리, 홀리 쉣. 와. 진짜 우주명차네. 이거 2억, 2억 7천 정도 하는 것 같던데? 2억 7천 정도? 하는 것 같더라고. 그치, 세금 포함하면은 3억이라고 봐야지. 우르스가 3억일 거야, 거의 깡통이. 우르스가 3억이야? 네, 람보르기니 우르스가. 람보르기니 우르스. 별로 안 이쁜디? 이걸 왜 사? 그지, 네가 봐도 XM이 낫지. 이걸 왜 삼? 아. 아, 얘가 기름 뿌리고 다녀? 연비 5에 5. 연비 5야? 95. 도심에서 5 나와? 고속도로 7 나, 지금. 고속도로 7? 응. 미친.
겸손하게 GV80이나 잘 타고 다녀야겠다. 넘사다 넘사. 우르사 람보르기니랑 배그 배틀그라운드랑 콜라보했어? 배그에서 우르스 타고 다니면 돼? 현금 20만원? 미쳤다. 너무 비싸. 근데 차에다가 저만큼 쓰려면 내 나이가 모르겠어. 내 나이가 저런 차에 환장할 나이인지. 아, 차는 좀 환장해도 돼? 독신이면 면상관이냐고? 그렇긴 하다. 어떻게 보면은 저 뭐 결혼할 것도 아니고, 내가 결혼하면은 당연히 가족들을 부양해야 되고 그런 데서 나가는 돈이 상당할 텐데. 그러네. 나 좀 쓰고 살아도 되는 건데 나 왜 이렇게 바보같이. 아니 근데 나 저 GV80 살 때도 엄청 막 그냥 뭐에 홀린 듯이 샀어. 좋은데 나중에 대팔 때 형이 그 늦게 그 감정이 벌써 지금 전 전달이 되거든요. 왜? 감 까먹어가지고 팔기 열받아가지고. 아, 감 까먹어서 차 팔기가 열받는다고? 네. 왜? 차는 일단은 사고 나서 타면은 감가가 되니까. 감가 안 먹으려면 나는 그냥 안고 죽을 때까지 타야죠. 차 앞에 차. 아니지. 내가 아싸리 감가를 먹은 중고를 산 거잖아. 아, 지금 팔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아, 그게 아니라 지금 저런 차를 만약에 샀다면은 그렇죠. 아, 안고 죽을 때까지 타야 된다. 네. 저런 거 하나 사면 진짜 나는 안고 죽어야 될 것 같아. 진짜로. 나는 코트 GV80 사라고 칼도가 협박받은 줄 알았다. 이렇게 일사천리로 진행한 적 있었냐고. 딱 말할게. 내가 왜 샀냐면 차가 필요하다는 걸 느꼈어. 여름에 바이크도 못 타고 집에서 막 갇혀 있으니까 답답하고. 그래서 아, 그냥 나도 이제 차를 살 때가 됐다. 첫 차는 뭘로 할까? 막 졸라 고민했어. 근데 내 이미지랑 딱이래. 그냥 GV80이 그냥 이미지랑 딱 맞대. 무조건 SUV로 가야 되고 그냥 너무 잘 맞대. 잘 어울린대. 첫 차인데 너무 힘주지 말라고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산 거야. 그냥. 일단은 전만은 2만 7천 킬로에 업어와서 지금 3만 1천 정도 탔으니까 4천 킬로를 탔어. 벌써 한 달 정도 됐지? 그지? 저거 산 지 한 달 됐고 지금 4천 탔어. 겁나 많이 탔지. 막 돌아다니니까. 5일 3만 7천에 가면 돼요. 그래서 한 5만이나 6만대 갖다 팔아버려야지. 그러고 나서 좀
XM으로 가야겠다. XM이 진짜 너무 이쁘다. 살면서 한 번쯤 타봐야지 저런 거. 안고 죽으실 건가요? 안고 죽어야지 나는. 어, 난 절대 안 팔지. 신차로 사야지. 신차 프로우로. 움직이는 집이네. 한 1년 타고 GV80 1년 타고 그 다음에 저 XM 가야지. 와, XM 중고가 XM 감가 좆되긴 한다. 중고가 감가가 좆된다고? 7,000km 샀는데 1.9억이에요 어? 7,000km를 탔는데 1.9억이라고? 네. 야 그러면은 남들이 맛 보고 나서 뱉은 거를 내가 주스면 되네. 야 그럼 새 거를 왜 사는 거야? 원래 그래? 감가 심한 차가 있고 안 심한 차가 있는데 이 차는 심하네. 아 진짜? 왜 그러지? 아니 어떻게 7,000km 탔다고 1억이 떨어지냐? 거의 다 시세가 다 이런 식이야. 만 킬로 탄 것도 있고 6,000km 탄 거 1억 7천. 안 팔려서 4,000km 탄 거 1억 7천. 4,000km 탄 거 1억 7천이라고? 예. 아니 문제 있는 차 아니야? 사고 난 거 아니야? 기록표 안 볼게요. 그래 사고 난 거였겠지. 사고 차겠지. 말이 안 되네. 야 어떻게 4,000km 타고 7,000km 탔는데 어떻게 차값 사고 1억 없음? 사고 1억 없음? 단순 수리였고 사고 이력도 없어? 네. 7,000km 탔는데 감가가 1억 처맞았어? 네. 이 들어가서 보세요 형. 제가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야 링크 줘봐. 네. 아니 그 정도야? 시세가 다 이 정도예요. 그때 보니까 1억 7, 8천. 야 이거 새 거 주고 새 거 돈 주고 사면 바보 되겠네. 와. 이건 계약 중이네. 1억 7,500에 내놓은 거. 와. 좌간지다 좌간지. 아 지금 XM 신차가 1억 7천이라고요? 뭔 소리야? 아까 2억 몇 천이라며? XM 치면 나오는 게 2억? 가격이 2억 2천부터 시작하는데 어디가 이 편차니까? 야. 할인을 많이 해준다? 아, 지금 할인을 많이 해준 편이라고? 애초에 지금 할인해서 신차로 1억 후반이야. 아, 진짜? 에, 그러면 이 가격대 맞네. 감가를 많이 먹은 것도 아니구만. 왜 이렇게 할인을 해줘? 그럼 전에 샀던 사람들은 뭐가 돼? 전에 샀던 사람들은 바보야? 쥐들이 보면 어떻게 된 거죠? 야, 먼저 사면 안 되겠구나. 원래 안 팔리면 그런 식으로 뒤통수 할인만 있죠, 수입차들이. 야, 나는 처음 듣는다. 이런 내용은. 어. 야, 안 되겠다. 나 취등록세 얼마 냈지?
거의 한 500 됐죠 형이? 주동록세? 아 그러면은 차 바꾸면 500만은 그냥 날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취득록세로 500만원 냈는데 다른 차로 바꿀게요 하면 거기서 뭐 추가금 뭐 100만원 정도 차가 그냥 차가 형 명의로 들어오는 순간 내 명의로 들어가는 그 취득록세가 500이고 다 날아가는 거야? 예 그리고 그 새로운 차가 또 들어오잖아요 그 차의 7%가 또 나가요 취득록세로 그건 아셔야 돼요 그리고 연에 또 한 번씩 자동차세가 나옵니다 그것도 아셔야 돼요 차가 7%예요 차가 비싸면 비쌀수록 비싸지 차가 10억이면 취득세로 얼마 되는 줄 아십니까? 7천만 원 내는 겁니다 1년은 타자 아 미친 짓이다 이거 차 바꾸는 건 미친 짓이네 중고로 사던 신차로 사던 결국은 내야 돼요 최승세 야 진짜 성 나간다 괜히 그 자동차 갤러리 같은데 그 자산 50억 이하는 렌저 타라 요런 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유지비도 유지비인데 말이 안 되죠 그게 미친 아 약간 후회된다. 그러니까 눈높이 조금만 올려가지고 XM이 저 가격이었으면 저거 살 텐데. 나는 저런 차 막 2억 5천 막 이 일단 차가 2억 원이 넘 아 그냥 나 딱 말할게 내가 차가 아무리 비싸도 1억 5천에서 1억 7천 그 사이여야만 해. 람보르기니급 그 정도 되면은 솔직히 뭐 어? 그 돈씨라는 개념이 거기 안 붙으니까 어 야 근데 약간 후회되네 XM이 저 가격인 줄 알았으면은 그냥 여유롭게 저거 딱 계약하고 기다릴걸 불편한 점이 있으신가요 지금 타는 차에? GV80 불편한 점 있냐고? 예. 아니 없어 여전히 차 타면 기분 좋아 그럼 타시면 돼요 여전히 내가 왜 4000km를 지금까지 한 달 동안 왜 4000km 탔냐면 아 4000km까지는 아니야 어 지금 얼마 탔냐면 내가 27000km에 업어와서 이거 어플 왜 이래? 어플 왜 이러냐? 큰일 났다. 뭐 어플 막 갔는데? 요즘 폰으로 차를 제어하는 것들이 되게 많이 잘 나와 있더만. 그래서 나도 어플 깔아가지고 뭐 이게 다 동기화 시키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뭔 갑자기 한 번씩 이렇게 제네시스는 서버가 마탱이 가더라 왜 이러냐 어 근데 지금 3500km 정도 탔어 3500 그러니까는 3000km 탔지 한 달에 어 뭐 불편한 거 없고 여전히 그냥 타면은 기분이 좋아 기분 좋고 뭐 승차감도 뭐 나쁘지 않고 다 괜찮은데 너무 많아 도로에 제네시스가 너무 많은 것 같아 그렇지 않아? 너무 많은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XM 같은 게 막 이렇게 희소성이 없어갖고 약간 조금 좀 아니 진짜 XM 지나가다 한번 보면은 와 개 이쁘다 이 말이 절로 나온다니까 미쳤다 저거 얼마일까 그런 생각이 든다니까 맞아 국민차야 국민차 어 차 안에다 열쇠도 놔두고 다니고 그래가지고 지금 차 문도 열려있네 방금 잠궜어 어 어플로 여기에 그건 안 나오네. 몇 킬로 탔는지 그건 다 안 나오네. 아니 내가 얼핏 봤을 때 오늘 랄프랑 밥 먹고 왔을 때 한 3만 5백 정도 됐었으니까 딱 3천 킬로 탔지. 한 달 타고. 어. 먼 XM 이하 레인지로버 보그로 가자 에어서스 계즈림 양탄자님.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을 때 죽어도 타면 안 되는 거. 레인지로버 그리고 디스커버리, 어 지프, 얘 세 개는 어 이 세 개는 어 쳐다도 안 봐. 아 그냥 뭐라고 해야 되지? 좀 그 돈씨라는 생각이 들어. 럭셔리 SUV 타는 사람 돌고 돌아 레인지로버는 그 돈씨라는 생각이 들어 존재감도 별로 없어 뭐 그냥 레인지로버 지나가고 그 뒤에 펠리쉐이드 지나가잖아 그게 그것처럼 보여 막 되게 이쁘다 디자인이 이쁘다라는 느낌이 일단 사람들이 딱 들어오는 게 디자인인데 뭐 디자인이 그렇게 이쁘다는 느낌이 전혀 없어 어 졸라 비싸지 않아 레인지로버? 어, 디펜더 하얀색은 가끔 가다리 딱 쓱 보면은 어, 전 디자인 참 잘 뽑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왜 사지? 라는 생각이 들어 난 진짜 쳐다도 안 봐 어. 그냥 솔직히 말하자면 나는 지금 약간 BMW에 미쳐있는 것 같아 BMW가 족간지 나는 것 같아 그냥 어 레인지로버가 뭐가 좋은데 대체? 승차감이 좋아? 그러면은 막 140km로 밟으면서 과속 방지턱 넣으면은 어떻게 돼? 그래도 그 꿀렁꿀렁 넘어가나? 140 밟고 과속 방지턱 밟으면 어떻게 돼? 아, 그 정도야? SUV 중에 승차감이 탑이라고?
요트 타는 느낌이라고? 레인지 로버? 나 전혀 모르거든 레인지 로버에 대해서. 그냥 그나마 디펜더밖에 몰라. 그것도 김세론 때문에 아는 거지. 김세론이 디펜더 타고 그 갑 그 변압기인가 그거 갖다 때려봐갖고 그때 난리났잖아. 잠깐만, 레인지 로버가 디펜더, 디스커버리, 디스커버리가 따로 차 브랜드 아니야? 왜 여기 디스커버리가 있어? 차 랜드로버가 아니에요 그것도? 그러니까 약간 그거야? 그 차 네이밍 그 뭐 그러니까 뭐 BMW i 시리즈 뭐 M 시리즈 이런 것처럼 그냥 한 회사에 나온 모델명의 이름이 디스커버리인 거야? 헐, 난 지금까지 디스커버리라는 다른 어떤 그 뭐 약간 그 폭스바겐 산하의 어떤 뭐 그런 느낌인 줄 알았어. 푸조 같은 약간 그런 뭐 산하 기업 뭐 그런 건 줄 알았어. 아, 와, 나 진짜 모르네. 레인지 로버, 디펜더, 디스커버리. 이 중에서 제일 짜세 나는 게 뭐야, 여러분들? 왜 이렇게 나눠놨지? 이게 뭔 줄 알고? 이게 뭘 뜻하는 거야, 얘네? 나 이거 시작 페이지부터가 역같네. 레인지 로버는 왜 이렇게 시작 페이지를 만드냐? 뭐 되냐? 뭐 하는 거야, 이게? 뭐 어떻게 들어가라고? 뭘 보라고? 랜드로버에서 만드는 레인지 로버를 봐라. 그 말입니다. 이 미친 2억 원대? 레인지 로버에 랜드로버를 보라. 아니, 랜드로버가 만드는 회사고 레인지 로버는 모델 이름이잖아요. 아, 이게 그럼 그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그 극찬을 아끼지 않는 이 차. 어, 이거 우리 지하차장 2층에 있는 그 항상 볼 때마다 야, 이거 빤딱빤딱하다. 차 관리 잘한다 했던 그 검은색 그 차네. 우리 지하 2층에 이거 있잖아. 이게 그렇게 좋아? 산타페 같은데요, 그냥. 어. 럭산 아니에요, 럭산? 럭키 카니발 아니에요, 럭카. 아니, 이딴 게 2억? 아니, 나 이거 실물로 매일 보거든. 이딴 게 2억이라고? 어떻게 이딴 게 2억이야? 아니, 좀 차 업계에서 괜찮은 브랜드 맞아? 랜드로버는 맞죠, 괜찮은 브랜드. 아니, 이 차가 우리나라에서 인기가 있어? 약간 거의 뭐 푸조급 아니야? 뭐가 느낌 있다는 거야? 그냥 고급 세단 하면은 벤츠 S. 아, 딱 말할게. 그냥 안에 내부도 이 색깔이나 이런 질감 같은 게 어디 그냥 7, 80 먹은 그 돈 많은 A18차 알먹경 지발공인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게이트볼 치러 갈 때 이런 거 그냥 탈 것 같은 그런 느낌이야. 기사 두고. 그러니까 딱 그냥 존나 건늘건네 차가. 어, 아니 이게 무슨 디자인이야? 이게 대체 뭔 느낌이야? 뭔 나무로 만들어 차를? 아, 비하해서 미안한데 그냥 외관부터 외관부터 내부까지 이딴 게 2억이라는 소리가 절로 나오네. 어? 아, 이걸 왜 사냐고. 아, 모델은 이뻐. 근데 모델도 옷을 왜 저렇게 그 막 갈색 뭔가 좀 저렇게 입혀놨냐? 뭐야 이게?
유튜브로 시승기 봐봐. 그럼 키키요. 레인지 로버 신형? 아 개 이게 진짜 안 이쁘다. 야 진짜. 오케이 그럼 디펜더로 선회하시죠. 디자인 진짜 이런 말이 좀 그렇지만 젖꿀이다 젖꿀이요. 야 이거를 승차감 좋다고 탈 일이야? 어? 야. 약간 아이폰 느낌인가? 뭐지? 진짜 생각하는 별명이 찰떡같이 어울리는 이 차량은 고성능 퍼포먼스 끝판왕 BMW XM입니다. XM 모델은 4,400cc에 이걸 안 산다고? 장착하고 있어. 같은 가격대인데 이걸 안 산다고? 644마력을 자랑하고 파워풀한 SUV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전력 4,000Nm 어마무시한 성능을 가지고 있죠. 처음 딱 봤을 때 전면의 대형 그립과 날카로운 LED 헤드라이트는 현대적이고 세련된. 형 저거 존나 딱딱하다고 키키키키 기억 18 엉덩이 진함. 이형 파티시 인노. 응? 동차 중량이 2.8톤이거든요. 자 그런데 보시죠. 맞지? 아 예. 아, 첫번째 게 어떻게 돼요? 자, 그리고 공차 중량이 2.8톤인데 진짜 오랜만에 바닥에 레일 깔고 가는 거네. 느낌 빡 나죠? 자, 그런데 얘가 아무리 고성능이어도 얘는 PHEV잖아요. 그러면 전기 충전만으로 몇 키로 주행할 수 있는지 우리가 경제성, 친환경 따져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해봤지. 자, 보시죠. 자, 일단 출발하는 시점에 남아있는 주행 거리 87km. 과연 모터만으로 얼마나 주행할 수 있을지 한번 보시죠. 자, 실주행 15km. 날씨가 영상 7도여서 이 배터리의 효율이 아주 좋아. 자, 실주행 50도파, 50도파. 자, 실주행 72, 실주행 72. 자, 지금까지 전기로는 96.5km 달렸고요. 네, 충전 후 데이터입니다. 실주행 98. 아, 남아있는 주행 가는 거리가 지금 이제 사라졌어요, 사라졌어요.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아, 99인데, 아이씨, 아, 엔진 시동 걸려서, 아이. 1km를 더 못 가냐 진짜. 진짜 미치지 않았습니까? 공차 중량이 2.8톤인데 뼈가 느껴지지 않고 전기 충전만으로 100km를 실제 주행하고 거기에 제로백이 3초야. 그런데 방지턱? 야 2억짜리 레인지 로버 탈래? 어? XM 3천만원 더 적 아니 그냥 돈가격이라고 치자. 돈가격에 XM 살래. 어? 야 누가 이거 X7은 별로가 해. 아니 난 무조건 XM. 야 이게 갈린다고? 그러니까 차에 관심 많은 남자들을 제외하고 솔직히 문대토토충 같은 맥스엠 아니 이거 뭐야 아니 이렇게 밋밋하고 디자인 아니 이게 왜 2억이냐고. 프리미엄 살래 하이엔드 살래 람보 같은 말은 지금 키키우. 와 나는
나는 이거 1억이어도 이거 안 타고 나 차라리 그냥 GV80 타는 게 낫다고 봐. 아 진짜로 1억 싸다 싸. 1억 반값 세일 팝니다. 안 타 진짜로. 아니 디자인 너무 구려. 디자인 너무 구려서 못하겠어 난. 리얼로. 어 아, 오버가 아니라 디자인 너무 별로야. 디자인 개별로야 나는. 어 사막에 롤스로이스라 그러는데 아니 사막에 안 샀는데 뭔 자꾸 사막 얘기를 꺼내. 어? 아 그럼 저 차 타고 계속 경포대 아 저기 갈 거야? 그 키르키스스탄 가서 타세요. 아니 해변가만 달릴 거야 저거 타고? 해수욕장 달릴 거야? 뭔 사막에 롤스로이스래. 롤스로이스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아. 야. 롤스로이스도 BMW 사는 아닌가요? 모르겠어. 난 같은 가격이랑 무조건 XM. BMW는 신이야. 어, BM은 신이야. 너무 이쁘게 잘 그러니까 이제 실물로 봐야만 알아. 저 돼지코니 뭐니 무슨 차를 저딴 식으로 만들었니 말들이 많은데 실물의 그 중압감과 그 희귀성. 진짜 간지나거든. 어. 엑스엠이랑 지바겐이랑 나 같은 무조건 엑스엠 가지. 어. 지바겐은 연비 2, 3 나오던데. 서울에서 부산 가면은 기름값이 100만 원이 넘어. 어 팩트야 진짜 팩트야. 3 나와 3. 진짜로 100만 100 나와. 고급 유너잖아. 어 아, XM이 진짜 눈에 들어온다. 거기다가 최근에 이제 뭐 세일하고 뭐하고 해가지고 지금 뭐 프로모션 이벤트 해가지고 진짜 1억 7천 정도의 신차 깡통 가격이 깡깡통이 나온다고 하니까 완전 눈 돌아가네. 옵션 이거저거 다 때려박아도 한 2억 2천이면 사겠는데? 그렇지 않아? 맞지? 지리네. 그것만 딱 보자. 지금 현 시점에서 XM이 어 이거 BMW 들어가면 나오나? 와, 차 왜 이렇게 많아? 엑스엠으로 검색해야 돼? 엑스엠. 어, 여기 있다. XM 뭐야 2억 넘잖아. 아니 누가 1억 7천이라 그랬어. 어떤 새끼야. 아 딜러 할인이라는 게 있어?
와. 인테리어 내부 방금 보여지던데? 나오네. 아 이렇게 홀리 시엣 띵 이거지. 야 죽인다. 미쳤다. 다른 옵션 넘는 게 없네. 그냥 애초에 풀업으로 나오네. 잡다한 옵션 같은 게 들어가는 게 없네. 지금 보니까. 그지? 와. 이거 시승 신청할 수 있나? 아, 얘는 시승이 안 되나 보다. XM은 시승이 안 돼. 엑스엠은 시승이 안 된다. 어. 야, 이거 2억 2천인데 그러면은 저 5천을 딜러가 깎아주면은 1억 7천에 살 수 있다고 이거를 엑스엠을 개쩌네. 복잡하게 무슨 옵션 같은 것도 따로 없고. 야. 근데 BM은 1억 원더로 살 때 좋은 차지 2억 표는 차금은 아닌데 그래서 안 팔릴 것도 있고. 아니 뭘 여자한테 잘 보이려고 저거를 타. 뭔 여자한테 잘 보이려고 BM을 타. 그냥 차가 있는 것만으로도 플러스로 먹고 들어가는 거 아닌가? 어. 그지, 있고 없고의 차이지.
야, 지기네. BM. 아. 아, 차국이 형 잘했다 오늘. 아. 차국이 형 잘했다. 아, 내 취등록세 생각하니까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다. 어. 아니, 차 바꾸려면 한 내년 하반기나 아니면 내후년 초반에나 바꾸고 그래야지. 일단은 지금 한 달밖에 안 탔는데 뭔 또 차를 바꿔. 더 타야지. 아, 그래도 그냥 지하차장 가가지고 내 차가 생겼고 내 소유의 차가 생기고 그래 또 그냥 이뻐. 어, 타면은 기분도 좋아. 내 거 하얀색. 처음 받았을 때 이 차 맞잖아. 이러고 2809. 안녕하세요. 오, 지금 밝았네. 문콕 방지 그거는 뗐나 보네. 근데 요 오른쪽에 하나도 없어. 어, 떼었어. 한쪽이 떼져 있네. 문콕방지 여기는 원래 안 달려, 안 달려서 나오나요? 조명 조금 딱, 뭐, 딱이야. 이런 거, 이런 거. 이 정도는 뭐. 야, 에어컨은 떼져 일단. 어, 쎈 냄새 하나 뭔가. 갑자기 갈고 있어. 띵요. 부드럽게 걸려요? 응, 부드러워. 그런 데서 제일 중요한 거. 와, 17도가 되네. 그거 어딨어? 여기 이거 녹색인가 봐요. 여기 열리면서 불 들어오면서 거울이 나오네. 이건 뭐야 이거? 빗어놓고. 오, 해봐. 오, 씨. 띵. 지린다. 1중은. 한번더 들어. 와, 오, 이게 자동으로 되는 거야? 누르고 있어야 돼. 아, 조금 좋구나. 여기 다 열린 거. 받으려면은 이렇게 반대로. 담배피기 좋다. 그렇죠. 한번 누르면 가네. 오, 오케이. 일단? 시계 누르면은? 일단. 아, 한번 누르면 가네. 어, 운동장 가네. 오케이. 또 다른 거 있을까? 그리고 이제 여기로 한번 보시죠. 지금 열어보시죠. 여기 잘 나와. 잘 나와, 잘 나와. 어느 정도 세팅하고 안에 이렇게 내부 이렇게 해놨어. 내부 어, 그 앰비언트 그 라이트 벤츠의 그것 마냥 어. 세대 딱 세대, 예, 딱 세대.
형 나락 가면은 저거 중에 뭘 먼저 팔 거냐고. 미안하지만 나락 가면 여기서 나락한다? 그럼 뭘 살 거야? 여기서 나락 가면은 바로 XM 사줄게. 원래 일하거나 뭔가 이렇게 계속 해나갈 때는 이렇게 막 플렉스 안 해. 오히려 나락 가면 저런 걸 사는 거야. 뭔가 채우기 위해서. 이거임. 지금 타는 게 이거임. 아 근데 디자인이 이쁘기도 해. 그냥 잘 뽑은 것 같긴 해 진짜로. 이뻐? 이거 잘 만들었지. 너무 흔해서 그게 문제지. 근데 흔하다는 거는 흔한 이유가 또 있는 거지. 그만큼 좋은 거라서 많이 타고 다니는 거겠지. 아, 아무튼 뭐 차 구경 잘했네요. XM은 진짜 너무 이쁘지만 진짜 1억 7천이라는 가격은 정말 매력적인 가격이긴 하다. 연비 9. 연비 안 좋아. 계속 연비 깎여 나가고 있어. 전 차주가 출퇴근용으로 이렇게 장거리로만 탔나 봐. 9까지 올려놓은 걸 지금 8.9로 떨궜어. 만약에 수트한테 돈 다 받았으면 BM 수입차 샀냐고. 당연하지. 원래는 i7 살라 그랬는데 수트한테 돈 다 받았으면은 글마가 딱 1억 7천 줘야 되고 이자까지 하면 1억 9천이지. 예. 살라고 아껴뒀던 돈인데. 오늘은 오쇼 하고요. 그 공포 게임 하고 좀 시간 나오면은 미스테리 하고 그렇게 해서 방송을 좀 진행하려고 합니다. 예. 차 얘기는 이제 그만하고. 나 쇼다리 좀 줘라. 쇼다리. 그래. 지금 게이지 보니까 708개. 쉽지 않네 오늘. 에. 메뉴랑 경기는 언제 끝나죠?
90분이니까 12시 반에 시작했으니까 한 30분, 3, 40분 지나면 끝나겠네요. 그럼 그때 얼추 저 컨텐츠 해도 되겠네. 아니요, 컨텐츠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오늘 좀 저 정말 9월의 막날이라 그런지 진짜 너무 게이지가 저조하네요. 제가 이런 상황에서 오늘 그래도 방송할 걸 좀 준비를 했는데 아 쓸데없이 그냥 소비에 대한 그 주제를 가지고 방송을 하는 바람에 그냥 지갑이 안 그래도 다쳤는데 굳게 잠겼네. 큰일 났네. 초장부터 그냥 계속 유도하면서 방송했어야 되는데 오늘 방송 잘못했다 내가. 그래도 제가 어제 방송할 때 오늘은 이번 주 제가 좀 방송을 할 때 약간 좀 제 스스로 만족스럽지도 못하고 11시 되면 어거지로 어거지로 뭔가 그냥 그렇게 느낌 없는 좀 방송을 좀 많이 했던 것 같다. 그래서 내가 이제 이번 주에 마지막 일요일자 방송은 내가 참 컨텐츠 위주로 좀 잘 꽉꽉 채워서 좀 해보겠다 라고 얘기를 했고 그럴 마음을 가지고 오늘 방송을 하고 있는 건 맞아요. 근데 이 위 제 머리 위에 있는 이 게이지를 보니까 이 현타가 너무 오네요. 현타가 너무 와. 어떻게 하죠 여러분들? 대충 오시 전에 기름값 좀 보태라 서벌놈들아 라고 하네요. 맞아요. 고추가 없어요. 맞아요. 왜? 맞지. You too? Oh my god, we have so much in common. 너도 고추가 없어요? 아, 당연히 없지. 아. We're both special. Very, very special. 뭐야? 이게? 와 이 새끼 구제그다음에 깜짝 놀랐네. 어우 재미없어. 어우 재미없어. 꺼져. 먹방 보고 프랭크 버거 그 조합 먹었는데 기대를 너무 많이 해서 그런가 링은 괜찮던데 버거에 실망했다고. 미친 거 아니냐 너? 혓바닥이 어떻게 된 거 아니야? 미각 상실했니? 프랭크 버거 시림프를 먹고 실망했다네.
미친놈 아닌가? 돈가스 망치로 혓바닥 그냥 후려쳐야 되나? 족같은 소리를 하네. 미친놈 아니야? 어. 그냥 삼겹살 맛없어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네가 하는 말은. 아이, 개인차 같은 소리 하고 있어. 저 맞으려고. 말 같지 않은 소리 하고 있어, 진짜. 맛이 없어? 아니, 나 프랭크버거 많이 먹어갖고 방송에서 한 8번 넘게 먹고 막 그래가지고 저게 그렇게 맛있나? 해가지고 궁금해하고 시켜먹어본 사람들 있을 텐데 드셔보신 분들 아실 텐데 막 대단히 막 궁극의 맛이 나고 햄버거가 낼 수 있는 최상의 맛을 낸다 그 정도는 아니지만 충분히 그 가격대에 괜찮게 만족스럽게 먹을 수 있는 버거 아닌가? 내가 시켜 먹었던 거 그거 그대로 시켜 드신 분 계시지 않아요? 야. 내가 봤을 때는 그냥 미친 척 하는 것 같아. 그거 먹어보고 맛없다고 한 사람은 좀 이상한 사람 같아. 맞추기 힘들지. 그 정도 미각이면. 어. 아니 공감을 얻기 힘들다니까. 백종원 아저씨의 그 프랜차이즈 홍콩 반점 맛없다. 이거 어느 정도 인정하고 나도 어느 정도 공감해. 맛없는 곳이 많았으니까. 아 근데 이상해. 너의 입맛. 아 맛이 없는 건 아닌데 자극적인 소스 맛이 없어서 삼삼하게 그냥 심심. 아 약간 너 그 버거 먹을 때 버거킹에서 약간 디아블로 소스니 뭐니 별 막 그지 같은 막 무슨 뭐 서양인 그 암내냄 암내나고 약간 그런 막 향신료 막 이빠이 들어간 막 그런 거 좋아하는구나. 그래 이해 간다. 그러면은 맛없지 너한테는. 어, 많이 먹어라 그런 거. 자극적인 소스 좋아하는 애라서. 아니 근데 자극적인 거 좋아하면은 애초에 쉬림프를 왜 먹음? 빨간 소스가 1도 없는 애인데 걔는. 그러니까 뭔가 건들면 안 되는 영역 같은 게 있는 거야. 발작 버튼 같은 거. 내가 원래 롯데리아의 그 핫크리스피 버거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항상 롯데리아 핫크리스피 버거 세트만 먹는 사람이야. 그 다음에 약간 치즈버거 약간 짭짤하고 약간 그 전형적인 치즈버거 치즈향 많이 나고 그 패티 고기 씹는 맛 좀 나면서 약간 그런 패스트푸드를 좋아해. 많이 먹어봤고 이제 그렇게 막 이거저거 막 먹다가 그걸 다 끊고 12번 연속으로 햄버거를 무조건 프랭크버거 쉬림프버거만 계속 먹었던 거야 나는. 프랭크버거를 무슨 미슐랭급으로 표현하는 나는 발작 버튼이지. 난 너무 맛있게 먹고 그랬는데 그거 나도 꽤나 내 풍채가 내 몸뚱아리가 람보르기니 급이야. 응? 한 달에 뭐 카드값으로 막 진짜 500만원 700만원 이렇게 나가. 근데 그중에 먹는 걸로 차지하는 비용이 꽤나 된단 말이야.
내 유지비가 람보르기니 급이고 나도 이거저거 맛있는 거 많이 먹어봤을 거 아니야. 근데 12번 연속으로 내가 시림프 그 프랭크버거를 그렇게 시켜서 먹었었는데 12번이나. 다닥쳐라 코슐랭 눈 뒤집는 시그니처 표정 나오면 인증된 거다 아닌 거. 보여? 7월 중순부터 8월 말까지 쉬림프만 계속 먹었어. 그리고 사실 쉬림프 프랭크버거 쉬림프는 진짜 정말 어떻게 보면은 그거야. 그 경영효과 공장 소스에 기대려진 듯 베스트셀러야. 딱 그거야. 그 롯데리아 불고기 버거 맛없어 라는 같은 아니 그거보다 더 뭔가 와닿는 거 없나? 한 100명이 먹으면은 100명이 다 만족 거의 이 정도면 맛있는 편이지 하고 모두가 끄덕일 수 있는 그런 먹거리가 뭐가 있을까? 아무튼 나한테는 약간 발작 버튼이네. 시림프 버거 맛없다 그러니까. 프랭크 버거. 원추님 에드벌룬 111개 감사합니다. 모아왔어요. 고맙습니다. 우리 원추님. 감사합니다. 소중한 에드벌룬. 아무튼 나는 근데 이제는 프랭크버거 안 먹어. 진림의 총량까지 쌓은 후에 다른 버거를 먹기 시작했어 이제. 이제 다시 빅맥을 먹기 시작했어. 어제 방송에서 빅맥 먹었잖아. 오늘 알프랑 밥 먹고 점심밥 먹고 돌아가는 길에 또 빅맥 세트 하나 포장해갖고 드라이브 스루에서 포장해갖고 집에 와갖고 또 먹었어. 어제 맛있어서. 난 시림프 버거 진짜 진림의 총량을 채웠어 이제는. 슈비 버거 맛있죠. 슈슈가 맛있고 슈슈보다 더 맛있는 게 프랭크 시림프고 슈보다는 슈비가 좀 더 맛있죠. 새우 패티에다가 고기 패티가 같이 있는 게 슈비잖아요. 맛있어. 근데 나는 그거 먹느니 쉬림프 쪽으로 빠진다. 그럼 무조건 프랭크로 가야 돼. 일단 번 자체가 달라. 각각 다 취향이 있고 그런 건데 방송 보고 시켜서 먹었는데 저 생각보다 맛없는 것 같더라고요. 이러니까 내가 순간 성나갔네. 이게 다 먹는 게 맞아. 입맛이 다 다르지. 너의 혓바닥을 비하해서 미안한데 근데 그걸 먹고 맛없다고? 미친 새끼 아니야 이거. 어이가 없네 진짜. 아니 용납이 안 된다. 야 미안하다. 용납이 안 된다 나는.
딱 그거야. 그냥 짜파게티 라면 먹고, 전 짜파게티 별로더라고요. 느끼하고 좀 뭔가 자극적인 매콤함이 없어요. 이지랄한 거야. 보통 시림프 하면은 뭐가 떠오르니? 응? 어떤 소스가 들어가니? 빨간 소스가 들어가겠니? 무슨 소스가 들어가겠니? 그나마 새우 튀김에 새우를 이렇게 짜부해 갖고 패티로 만들었으면 그나마 빨간 소스라고 한다면 그나마 칠리 소스야. 달콤하고 새콤하고 그 정도가 마지노선이고, 보통은 새우버거 같은 경우는 새우 패티에다가 그 마요네즈 비스무리한 그 소스 이름 뭐였더라? 아무튼 그 쉬림프 버거에는 들어가는 그 소스는 3, 4 다 똑같아. 맥날도 그렇고 롯데리아도 그렇고 버거킹도 그렇고 다 허연 소스 들어가. 갈릭 같은, 타르타르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의 소스가 들어가. 허연 소스. 근데 거기서 뭐 자극적인 맛이 없었다고 별로라고 얘기한다? 뺨말이 없네. 싸대기 말이 없다. 쉬림프 크림 파스타를 시켜놓고 매콤함이 별로 없는데 이런 거랑 똑같은 거야. 아무튼 이제 나도 안 먹어요. 쉬림프는 이제 잘 안 먹어 나도. 야 프리더마, 너 좀 말하는 거 좀 싸가지 없다. 보니까 저 새끼 왜 이렇게 날이 서 있냐? 어? 너 뭐 욕구 불만이야 뭐야? 저 새끼 아까부터 말 좀 싸가지 없이 하네. 야 너 뒤질려? 어? 야 뒷덜미 잡아가지고 끌어올리면 한마디도 안 하는 거 봐. 아휴. 내가 오늘은 포기할게요. 예. 나 진짜 무슨 일이 있어도 뭐 영도도 안 나와. 그냥 채팅창도 거의 얼어붙어 있어. 오늘 컨텐츠는 또 하기로 어제 약속을 했어. 내 능력으로 방송 컨텐츠는 할 수 있지만 도저히 유도로 여러분들의 지갑을 열 수가 없는 관계로 오늘은 진짜 그냥 재능 기부 방송 하겠습니다. 예. 여기서 계속 유도해봤자 여러분들 이쯤 되면은 스트레스도 많이 받으시고 저도 그동안 뭐 오늘 방송 켜가지고 차 얘기했지 뭐 쓸데없는 좀 잡담 위주로 방송을 많이 했지. 그냥 오늘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빵키 뭐지? 17번 동참합시다. 아이고 원추님 고마워요. 원추님이 아까 예, 에드벌룬 100개 넘게 또 해주시고 거기다가 또 별풍선 200개까지 원주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런 마음가짐이면 별풍선도 따라오는 거야.
200개 채움. 그래 고마워. 고맙다 여러분들. 그래도 오늘 1000개라도 채워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아 오늘은 내 능력이 안 되는 것 같아. 그러나 어제 하기로 했던 거에 대한 약속, 그리고 내가 이번 주를 보냈을 때 이번 주에 솔직히 진짜 내 스스로 만족되는 방송이 없었다 라고 내 스스로가 생각을 하고 있고, 예, 그래서 약간 방송 때문에 이번 주는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나도 항상 이걸 참 오래 했지만,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니 푸딩님 오늘까지 만개를, 이거 와 컨텐츠 시작 전에 이렇게 또, 이야,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너무, 예, 제 멱살을 잡고 끌어 올려주시네요. 아, 너무 고맙습니다. 제가 진짜 이제 2시니까요. 예, 지금부터 그냥 이제 몰아치듯이 컨텐츠 하고, 예, 그렇게 좀 해볼게요, 여러분들. 아,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고맙습니다. 진짜, 예. BMXM에 한 발자국 더 다가간다. 나 다시는 이런 일반인이 접근하기 힘든 어떤 그 소비 컨텐츠? 일반인이 접근하기 힘든 소비 컨텐츠를 다시는 하지 않으려고. 나 지금 갔다가 저 GV80도 갖다 팔아버리고 싶어.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방송할 때는 그게 맞지. 이거 자꾸 뭐 소비하고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자체가 그거 너무 좀 안 맞는 것 같아. 예. BMW 홈페이지 들어가갖고 내 차 꾸미기를 하고 있었네, 내가. 겸손하게 살지도 못할 망정. 그것도 이제 GV80, 그것도 중고차로 사가지고 나름대로 겸손하다고 생각해서 했는데 도로에서 그냥 X7, 막 XM 이런 진짜 고급 외제차들 딱 보고 눈 돌아가가지고 그런 걸 주제로 또 이렇게 얘기하고 그랬었네. 내가 좀 겸손함이 없었던 것 같다 진짜로. 겸손이 좀 건방졌네요. 예. 아니야 그런 거는 좀 아직은 아닌 것 같아. 아직은 아닌 것 같아. 아직은 아닌 것 같고. 근데 여러분들 앞에서 뭐 공개도 못했어. 차 운전하는 모습도 못 보여줬고, 그죠? 예. 그래서 이 언젠가 한 번은 또 이제 뭐 눈이 뭐 비가 오거나 너무 춥거나 뭐 이럴 때는 그냥 뭐 드라이브 하면서 뭐 맛있는 거 먹으러 가고 이런 것도 좀 하면 좋긴 하겠다. 예. 그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담배 이거 딱 하나 피고 그럼 오늘 방송 잘 이끌어 나가볼게요. 오빠 오랜만이에요. 4년 전 토크온에서 유튜브 올라갔던 고딩이었던 사람이에요. 언제는 화이팅 하세요. 4년 전에 유튜브에서 고등학생이었는데 지금은 성인이 되어서 20대 초반이겠네? 그래. 반가워. 용기 나서 고백하러 왔다고. 나도 양심이 있어요. 저도 여자를 볼 때 제가 봤을 때 양심의 제 마지노선은 몇 살인 줄 아세요? 연하로? 14살입니다. 예? 14살. 저 친구 딱 턱걸이로 떨어졌어요. 그러면은 여자로 보지 않는 것이죠. 예? 예. 저는 밑으로 14살, 위로 14살. 이러면은 굉장히 좀 그 평등하고, 굉장히 좀 합리적인 거 아닌가? 아니야, 여러분들. 여자는 서른부터 와인이야.
아, 그때 유튜브 제목이 약발방 레전드 피아노 빌런이라고? 아, 피아노 치는 친구구나. 그래. 어떤 경유로 이렇게 내 방송에 흘러들어와가지고 20대 초반에 여자가 이 남자들이 득실득실한 이 방송에 들어왔니? 아니, 그때 나한테 고백했다고? 아, 근데 그때 내가 안 받아줬던 건 그때 너가 고등학생이었던 거고 이제는 성인이 되었으니 정정당당하게 한번 앞에 서보려고 하는 거야? 야, 너 진짜 깡이 좋다. 깡다구가 좋네.